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입니다. 저희 과장님, 팀장님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도. 오늘은 여기 글렌데일에 있는 메이플이라는 집에 왔어요. 이것도 에스크로가 조만간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내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아직 그건 진행 중이고요. 우여곡절 사연이 굉장히 많았던 집이에요. 처음에 구매했을 때 저희가 예술한다고 많이 했는데 프라이버시 준다고 펜스도 하고 그랬는데 3D에서 갑자기 와서 다 띄워라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 가격은 73만 5천,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는 17만, 그래서 지금 판매는 120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마감이 될 예정인데 우선 안에 좀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시죠. 렛츠기릿 한 거야 지금. 렛츠기릿. 우선은 전체적으로 스페니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치도 그대로 살렸고 원래대로 바닥도 살보 타일을 했어요. 그때는 좀 너무 어글리한 거 그냥 있는 상태여가지고 타일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집에 짜란 따라라란 따란 오늘 텐션이 좀 높으신데 원래 윈도대로 굉장히 윈도가 많아서 자연광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밝고요. 작은 아담한 리빙룸에 다이닝 에리아, 그 다음에 키친. 저희가 이거는 저희 팀장님 디자이너 하셨을 때 한 2년 전에 계속 밀었던 나무 슬랩이에요. 사실은 공사자들이 그 스테인을 컬러를 잘 못 맞춰서, 우리는 분명히 이 컬러를 줬는데 스테인을 칠하고 나면 새까매지는 거야, 이거보다 더 진하게. 그래서 직접 팀장님하고 저희 실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직접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이거 다시 오케이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힘들었나요? 디테일한 것들이 있죠. 싱크는 이제 알치였는데 샌딩도 해야 되고 일이 더 많기는 하죠. 색 조합은 너무 예뻐요, 진짜. 네. 그래서 네, 따뜻하게 꾸미면 진짜 충분히 따뜻해지고 여름에 이렇게 하면 또 시원해 보이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런쥬리 에리아가, 런쥬리로 하기에는 좀 큰데 또 방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여기는 어쨌든 런쥬리로 마무리를 했지만 여기에 충분히 스토리지로 해서 그 새로 오시는 바이어분들이 쓸 수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예쁜 방이 또 있어요. 스테이징도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하셨죠? 바로 정면에는 이제 우리 커먼 바스룸이 있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담하고 예쁜 샤워가 있고, 여기 애로사항은 바로 요거였죠. 요거 앉으려면, 그래서 여기 샤워 커튼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걸로 하셔야지 트립 해저드가 안 될 거고. 커먼 바트룸에서 나오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무실처럼 지금은 꾸며놨지만 베드룸 하나입니다. 작지만 예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시면 이제 마스터가 있어서, 마스터라고 하기에는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어요. 클로셋도 상당한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바트룸이 있고요. 이게 그때 우리 막 많이 다른 밴드에서 많이 오더할 때였죠. 깨져서 오면 다시 또 리턴하고 또 시간 걸리고 막 이랬었던 게. 자, 이 뒷마당으로 가시면 뭐 잔디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편하고요. 이쪽에 앞집하고 붙어져서 있어서, 근데 여기 신기하게 레일이 안 들어가도 됐네요. 2feet 이상이면 유저리 레일을 하는데 높은데도 2feet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면 있을 것도 다 있죠. 키친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 그 다음에 런쥬 에리아 딱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 커먼 바트룸이 훨씬 더 저쪽보단 커요. 이 문 뒤로 가시면 방 하나까지 있는 아주 예쁜 ADU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한서, 이거는 진짜 안에까지 신경 많이 쓴 거예요. 나무로 해서 블랙 트림으로 해서 한 거. 감독님이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ADU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여기는 그라지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 볼 수가 있나요? 사실은 밖에서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라지라고 하기에는 되게 작아요. 이게 원카 그라지 인데 뭐 차 하나는 충분히 들어오겠네 뭐. 이거 트럭도 들어올 수 있겠다. 앞에 유닛 거 하나, 이제 ADU 거 하나 이렇게 주겠죠? 이 정도 공간이면 워크스페이스로 쓸 수도 있고, 차도 트럭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미니밴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 사이즈가 뭐 우리가 원래 하는 것보다는 좀 작지만서도 그래도 예쁘고 큽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게 되면 딱 이 코너길에 있어서 전에 오리지널리 사실은 펜스 4피트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들어가는 곳도 굉장히 막 우거져 있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다 치워버려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때 보셨었나요? 과장님은? 이거 보신 적 없죠, 직접?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죠. 아, 있으세요? 네. 아, 그랬었구나. 그때부터 있었구나.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걸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사비가 이렇게 완전히 너무 올라갔던 건 아니어서. 트레웨이도 새로 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다 엉망이었죠? 블럭들이 네. 다 깨져 있고. 참 관리를 나머지는 잘한 거예요. 동네가 글렌데일이어서 동네도 좋고, 그 다음에 코너집이어서 익스포셔도 좋고, 그 다음에 잔디들도 많이 깔고 나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트랙티브하죠. 사람들이 바이오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게 잘 내구사항이 잘 정리가 돼서 빨리 에스크로가 끝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또 수고 많이 하셨고, 이거는 친언니 직접 와서까지 하셨던 거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판매가 한 일주일에서 2주 안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물건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매물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